전문가들은 장 마감 마칠 때까지 어떤 종목을 집중하고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슈가 하나 붙었습니다. 네옴시티. 구체적으로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네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 그것이 결정이 됨에 따라 어제 시간 내에서도 그랬고 오늘 장 초반부터 매우 강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관련 종목들이 크게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후로 약간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옴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옴시티는 쉽게 생각하면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투자 금액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규모 자체가 서울의 약 40배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 700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흔히 말하는 뭐 영화라든지 만화 기타 공상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추후 여기에 대한 투자나 기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국가는 해당 사업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바꾸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석유라고 하는 한 가지 원소에 의존한 경제는 결국에는 기타 많은 국가들, 산유국들 그중에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금씩 조금씩 관광이나 기타 여가, 문화 등을 위한 산업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한 가지 사업을 매우 열정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붙음에 따라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올해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시점에서 꺾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신규로 혹시나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오늘 저가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갭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35,000원대 이 가격대만 네.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해당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청원 FA는 일단은 유신 보고 계시고요. 자,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종가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이제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빅텍이라는 종목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특징주로는 빅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 식별 장치라든지 이제 전자전에서 방향 탐지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방산주로 이렇게 중소형주들 중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주가가 들썩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까지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이런 그 군사적인 대치 갈등을 피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대만과 중국 그리고 남북 간에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 업체들 중에서 빅텍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10월달인데 조만간 그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네. 결국 하나의 일정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네. 북한 핵실험 전까지는 기대감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